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정신만 차리면 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아난다. 그럼 그 정신을 차려. 여러분들은 지금 옛날 고려대학생들이 자기 학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안암골 호랑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호랑이한테 물린 사람들이에요. 무슨 호랑이한테 물렸어? 암골 호랑이한테 물렸어. 네. 그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 수 있는 길은 정신을 차리는 길이다.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고 할 때 그 정신이란 게 뭐예요? 정신. 자, 이 정신. 옛날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몸 컨디션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검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진 다 검사 많이 해서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다 하고 이제 열흘 후에 오라 그래서 열흘 후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 그 사진을 그 의사 뭐라?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환자는 뭐라네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 아 참, 한심하네. 환자는 옆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정신이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가죠. 뭐 어리벙벙한 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응. 하더니 이 폐에 암이 꽉 퍼졌네. 응.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암이 퍼질 수가 있나? 이런 거는 내가 처음 봅니다.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입장을 막간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이분이 막 어질어질해지는 거야. 까무러질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이래가지고 3개월도 못 삽니다. 딱 그러네, 의사가. 근데 그 3개월도 못 산다는 말을 딱 들을 때, 이분이 까무러치겠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 까무러치면 3개월 안에 죽을 거고, 그러면서 딱 생각난 말이 뭐게?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선택이에요. 네 정신 차릴래? 까무러칠래? 까무러치는 건 뭐예요? 내가 항복해버릴 거예요. 아이고, 나는 끝이구나.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아, 내가 까무러치지 말아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예. 그래서 이제
안 까무러치려고 애를 썼대. 정신 차려. 내가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어. 그러고 이제 안 까무러치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말이 탁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탁 차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대. 일어서가지고 그 생각난 말을 했어, 의사한테. 인명은 제천이요. 당신이 신이요? 탁 이런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몸에서 뭐예요? 힘이 착 나. 왜 힘이 났어?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한번 대답하죠. 왜 힘이 쫙 났겠어? 네? 생명을 준 그게 인명은 제천이다. 모든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을 누가 해줬겠어? 그 사람한테 하나님 해준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해준 말을 내가 뭐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을 선택한 거야. 그래.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요. 그때 누가 신난 거요? 하나님 신난 거지. 이 사람은 교회라고는 한 번도 댕긴 일도 없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을 당신이 왜 3개월이라고 그래? 근데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신도 아니잖소? 내가 3개월을 살지, 3년을 살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웃기고 있네. 이러고 탁 나온 거예요. 예. 그 정도 기백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기백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 싸움에 지면 안 돼. 예, 네, 알겠죠? 그, 이제, 탁, 나왔는데, 힘은 불쑥 솟았는데, 대책이 없어. 대책이. 아무 대책이 없어. 말은 잘했다 싶은데, 그 말은 맞다 싶은데, 이 대책이 없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의사도 이래가지고는 항암도 필요 없고, 3개월도 못 산다. 턱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와보니까 한심해 죽겠거든. 지금 어떻게 하자 하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예, 아들이 뉴스타트를 참 좋아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그 전문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좋아하고 건강식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면 그 아들 착한 아들이 아니요. 뭐 그럼요. 그 아들이, 예, 그래서 그 아빠도 그 아들을 참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놈은 참 괜찮은 놈이다. 근데 아들이 왔어. 그래서 아버지,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 다 해준 거야. 내가 까무리칠 뻔했다. 근데 내가 인명은 제천이요. 그러니까 힘이 불쑥 솟더라. 근데 내가 네가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뉴스타트를 가보십시오. 이상무 박사한테 가보라. 그래서 왔어요. 와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유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만 정신 바짝 차리고 붙들면 뭐예요?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인명이 제천이다. 그 말이 자기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누가 넣어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준 말이다. 그런 것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아들은 또 나를 이곳에 보내준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그 의사한테 다시 찾아갔어. 그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얼굴이 허연 게, 막, 건강책이 뭐요? 막, 넘치는 거야. 당신, 나 3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죠. 내가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죠. 의사가 놀래가지고. 검사 한번 해봅시다. 완전히 암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응?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까무러쳐가지고, 까무러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119 불러가지고, 예? 또 뭐, 응급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밥맛도 없고, 막 이래서 하면 뭐, 그러면 3개월 이내 가는 거야. 선택이에요. 까무러치려고 그래도 어떻게? 정신 차리자. 그 정신을 차린 거야. 그 정신이란 게 뭐게? 그 정신. 그 정신. 여러분. 정신이란 것이 참 우리 한국말에 이 정신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정신. 이게 정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게요, 이 정자가? 응? 그 다음에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신, 신, 예. 정신이란 게 알고 보니까 신이야.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신이야. 이 정자의 뜻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신은 신인데 정신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 정신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정신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정신을 가지면 죽을 사람도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은 뭐를 주는 신이요? 생명을 주는 신이지. 이야, 그 희한하다. 정신. 정신이란 신이야. 어떤 신일까?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아, 정한 신이다. 예, 이 정자가 무슨 뜻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뜻이 많아요.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어. 어? 우리가 정성스럽다 그러죠? 그 정자야. 정성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야? 정성이 지극한 신이야. 정성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미소 할 때 정자예요.
또는 정예 부대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인. 그러면서 이 정자는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거칠지 않고 매우 뭐예요? 매우 곱다. 고운 밀가루 그러잖아요. 매우 부드럽다. 그러니까 이 밀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드는데 이 가루가 뭐예요? 그 곱고 부드럽기가 아니 없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란 말입니까? 참 마음이 뭐예요? 곱고 부드러운 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정성을 드리는 신이야. 그런 신을 정신이야. 자,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없고 뭐예요?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자,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아도 어떻게 좋다고요? 가장 좋고 훌륭하고 총명하다. 그 뭐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신 중에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을 정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앞으로는 정신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내가 정신님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신 중에는 뭐예요? 최고의 신이니까 그걸 정신 하면 좀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정신님. 신중에 최고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신령하다는 뭐예요? 신 같으며 영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신은 영적이에요. 그래서 신령 같은 말로 써요. 자, 그러니까 정신은 뭐라고요?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야? 거룩한 성스러운 영이다. 성스러운 영이라야 깨끗하고 그렇죠? 부드럽고 예, 네, 가장 좋은 그런 영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며 이 성령이 바로 생기이며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근데 정신 반대. 애신은 무슨 신일까? 애잡신이야. 그래서 저는 정신은 정신님이라 부르고 잡신은 잡신놈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잡신을 성경에서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은, 이 잡신들은 생기를 막아. 막아. 무엇으로 막아요? 증오심, 분노, 이런 거를 막아가지고, 생기를 막아가지고, 유전자를 끄고, 스트레스를 줘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병에 걸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보고 제가 어쩌다가 암에 걸렸습니까? 그럼 대답이 뭐예요? 정신없이 살았다. 정신없이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신놈들한테 속아 살았다. 그렇죠? 네. 잡신놈들한테 속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욕심, 그렇죠? 증오심, 분노, 내 자존심, 그렇죠? 자,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나갔다. 야, 정신이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나가요?
내가 정신을 차리기를 뭐요? 거부하면 정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다는 말을 기절을 했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절을 안 해도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저 자식 정신없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없는 놈이란 말은 결국은 저 자식은 뭐예요? 누구한테 놀아나는 놈이라? 잠신에게 놀아나는 놈. 그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들어, 정신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거 없어요. 영어에는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 없는 놈, 이런 말이 없어. 그냥 미친놈 뭐 이러지. 정신이 없다는, 이런 표현을 안 해. 우리 한국말이 대단한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다 또 정신을 빼앗겼다는 말도 해요. 참 어떤 순진한 남편, 마누라하고 가정밖에 모르는, 그리고 직장밖에 모르는 아주 순진한 남편한테 꽃뱀이 찾아왔어. 상구씨. 이래 삼은 상구가 뭐예요? 정신이. 그래서 꽃뱀은 누가 부리는 여자들이요? 잡신이 부리는. 잡신의 집에. 그래서 잡신이 꽃뱀을 시켜가지고 우리 순진한 착한 남편 정신을 뭐예요? 빼앗아간다. 그러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어떻게 이런 말이 다 있어? 이 정신에 따라오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가장 잘 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정신이 올바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온갖 표현이 다 정신을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알고 보니 뭐 하는 거요? 정신 차리고 살자는 얘기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신을 차리면 그 정신이 나에게 뭐를 줘? 생명을 줘. 그러면 암이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지. 딱 맞아요,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정신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 정신 없이 먹어대는 것을 아무거나 막 처먹는다고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먹어댄다. 정신없이 처먹는다.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해. 정신 차리고 꼭꼭 모여. 그래서 우리 이게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경상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다 그래요. 무슨 귀신? 걸귀신 들렸다. 맞아. 걸신 들렸다. 부산에서는 옛날에 헷갈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 귀신이야. 귀신은 뭐예요? 잡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정신을 차리고 하는 행동이 있고, 잡신한테 휘둘리는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선택할 것이냐, 잡신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이 정신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진선미가 들어오는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진실을 깨닫고 할 때 나의 뇌파는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돼서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가 잘 회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나 잡신놈들이 들어오면 내 마음은 베타파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은 내 머리는 무엇으로 꽉 차는 겁니까? 잡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면 이 강의를 자꾸 듣고 하면서 정신이 차려지는 거야.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정신이 들고 이제 먹는 것도 뭐예요? 야, 옛날에는 그냥 정신없이 처먹었고 막. 그 삼겹살을 정신없이 처먹어대. 술도 정신없이 처먹어대.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병 나게 돼요. 있고. 정신만 다시 차리면 암이라는 호랑이도 물리칠 수 뭐야? 있다 이 말이야. 참. 그래서 여러분 먹는 데까지도 뭐가 필요해요? 정신이 필요해. 그래서 꼭꼭 천천히 꼭꼭꼭꼭 씹어 먹는 것도 정신 차려야 그렇게 되는 거지. 정신 없이 먹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선택이 우리의 인생.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 그 사단, 그 악령,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명이 뭐냐면은 아노렉시아 너버사입니다. 아노렉시아. 이 병 한국말로 하면 이 병명을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안 먹어요. 음식을 다 거부해요. 음식 거부. 거부해 가지고 음식을 하도 안 먹으니까 지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음식을 안 먹게? 네? 체중계에 올라서 보면 36kg밖에 안 나와. 그런데 거울을 보면 86kg로 보여. 세상에. 근데 옆 사람이 거울을 보면 36kg로 보여. 그 주위 사람들, 가족들이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그래요. 저울 봐봐. 네가 거울을 보는 걸 네가 잘못 보는 거야. 저울이 맞다고 36kg라. 그럼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저울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저울 고장났다. 네? 저울 고장났다. 그럼 새 저울 갖다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문방구에 가서 새 저울 사가지고, 갖다 주면 또 올라서면 또 36kg. 그럼 이 여자 뭐라 그러게? 이것도 고장났다. 못 말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86kg라고 뭐요? 믿고 거울을 보면 실제로 뚱뚱해 보여. 86kg처럼 보여. 이런 거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무슨 영어로 받은 믿음이요? 악령으로 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현상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암 치료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꽉 뭐예요? 이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암 치료 안 해도 살 수 있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이상구 박사가 이 설득력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래가지고 가까스로 여러분들을 항암 치료 안 해도 날 수 있다라고 믿게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가서 항암 치료 안 해도 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 그래? 미쳤다고 그래. 이 세상은 그런 곳이요. 아시겠죠? 이 세상은 그런 곳.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의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뭐예요? 거짓의 영.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신이요? 잡신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잡신 든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도 거의 무당 수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들은 할 수 없는 생각을 뭐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성경을 믿는다는 것도 이 영적 현상이 일어나야 돼. 아시겠죠? 왜? 자,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떠안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어 있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어느 놈이 믿어요, 이거를? 그렇죠? 이거 금방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교회 댕겨가지고 이걸 자꾸 들으니까, 그렇다 카더라, 목사님이. 이제 이 정도 돼 있는 거지. 이거를 진짜, 보세요. 이 여자가 진짜 믿으면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뭐예요? 있구나라고 믿으면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돼. 생기가 뭐예요? 넘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떤 사람하고 돈 100억을 로또에서 뭐예요? 당첨이 되었다라고 진짜 믿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100억도 좋은데 여러분 천국과 영생은 100억이 유가 뭐예요? 100억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로또는 텔레비에서 방송하는 거고 인간이 하는 거고 인간이 하는 거는 언제
아, 이거 틀렸습니다 할 줄 뭐요? 모르는 거요. 그런데 절대로 틀리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 있어서 천국서 영원히 살 것이다. 를 로또 100억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와! 하는데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졌다고 믿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믿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영이 필요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비뚤게야 돼요.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만약 그것이 확실해진다면, 확실한 사람이 이제 가르치며, 와, 그러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그게 아니라고 합시다. 그게 뻥이야, 뻥. 뻥친 거라도 믿는 것이 좋을까, 안 믿는 것이 좋을까?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뻥일지라도. 근데 그건 뻥일 수가 없어요. 뻥일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암에 안 걸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야, 그게. 아시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뻥일 수가 뭐예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어야 썩었는데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믿기지를 않아서 문제예요. 아시겠죠? 사실 이거 믿는다는 사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믿는 사람인지는 그걸 하나님 알아. 사실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은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이 못 믿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믿는다고. 어떻게 믿어요? 신들려서 믿는다. 그 영이 작용하는 것을 신들렸다고 그래요. 그 입신해서 이 여자도. 뭐 때문에 입신한 거요? 이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몸매야, 몸매야. 몸매 빼면 자기는 없어. 그래서, 남자들이 몸매 좋다. 여자친구들도, 어머머, 너 몸매가 너무 이쁘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야. 그러면, 왜 이렇게 될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몸매가 망가질까봐. 그게 좋다. 그 두려움은 누가 넣어주는 거게? 잠시만요. 너 몸매 망가지 못할래. 그만 잘났게나 몸에 망가지 못해요. 그럼 이 여자가 이제 배고파서 먹어. 그럼 이제 잡신이 뭐라 그래요? 몸에 망가진다. 그래서 이 몸매를 믿기로 해가지고 잡신이 인간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잡신에게 속는 사람이 돼서는 뭐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거야. 정신님을 찾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님을 선택하면 정신님이 그런 잡신 놈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막아줘요. 그렇게 살자 이거야. 여러분 또 요즘 젊은 여성들 돈도 없어. 죽으라고 알바해가지고 그것도 먹는 거 아끼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가? 성형외과 가! 성형외과! 옆에 사람들이 보면 뭐요? 그 정도면 뭐요? 참 이쁜 얼굴이야, 글쎄. 별로 흠잡을 데가 뭐요? 없는데 이 여자가 거울로 자격을 보면 흠밖에 안 보여. 여기도 뜯어 고쳐야 되고 여기도 조금 여기 조금 너무 처졌네. 올려야 돼.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래요? 두려움이다. 두려움. 왜? 그 여자의 모든 것은 뭐예요? 얼굴이야. 자기의 가치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왜 그런 게 다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얻다 두는 사람들이요. 외부, 외모, 외형, 바깥에 이 안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에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돼도 적어도 내 내면에는 진리가 있다. 내 내면에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 변화하는 세월이 가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다가 내 자신, 내 목을 메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것에 목을 메도록 유혹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요? 그게 잡신 놈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요즘 이 한국 젊은이들 참 걱정이요. 왜? 전부 외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전부 이 내적으로 이 가치를 사람들이 내면의 가치를 인정을 잘 안 해줘. 그냥 보이는 외부적인 가치. 그러니까 한국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자살률 세계 최고야.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하는데. 이 뜻, 의미를 가져야만 내가 살 맛이 있어. 그런데 이 의미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배우면서 좋은 뜻을 품고 내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감사하다. 이것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다가 내 50평생, 60평생 정말 처음으로 내 속에 뭐요? 귀중한 것을 얻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삶은 내 내면을 더 모여 풍부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자 보세요. 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12장.
자,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른 곳이란 말은 너희가 도달한 곳은, 너희가 드디어 도착한 곳은, 앞으로 이르를 곳이 아니라 이미 뭐요? 이미 이른 곳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른 곳은, 뭐 다 똑같네요. 영어로 한번 봅시다. You are come unto the mountain. 시온산에 왔다. 그러니까 you are 이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미래형이 아니에요. 아, you have come to 시온산에 이미 뭐예요? 와 있다 이 말이야. 아니 나는 속초 있는데 웬 시온산에 가 있어? 사도 바울은 이런 식입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 시온산에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런 걸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거를 옛날부터 발견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고 하면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예요? 하늘에 앉아 있대 나보고 앉히시니. 이건 조금 더 확실한 거. 하늘에 뭐요?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앉히셨대. 앞으로 앉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주셨대요. 이런 게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니까. 이렇게 써놨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옛날에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나? 제가 옛날에 하나님 믿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자식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미쳤다. 그 우리 어머니의 희망이야. 상구는. 상구 없으면 우리 어머니는 사나 마나요. 근데 상구가 미쳐버렸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잔 돈 잘 벌던 병원도 때려잡고 벤츠도 팔아보고 미쳐서. 애들도 전부 우리 아빠 미쳤다. 옆에서 보면 미친 거예요. 왜? 나 이제 이런 거 못하겠다, 이거야. 이 병원 이거. 그러자 또 뉴 스타트 한다고. 그때 미국 사람들이 하는 뉴 스타트 센터가 산속에 있었어요. 그 위만하고. 나 글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 온 친척들과 모든 주위 사람들이 저 이상구를 보면 어떻게 해? 돌았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막. 애 엄마는 한국 가버리고, 아무도 내 편이 돼줄 사람이 뭐예요? 없어요. 그때까지는 돈 잘 벌고 뭐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바다 보이고 막
수영장에다가 막 놀러 와가지고 놀고 막 성구 미쳤다 이거.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한다고 또 가면 거기 가면 월급 한 달에 70만 원. 70만 원에 설거지 해야 돼. 뭐 모든 직원이 다 70만 원이야. 그러니 돌아서 안 돌아서. 나중에 우리 애들도 막 너무너무 못되게 굴고 하니까 막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 성경에 딱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완치셨어. 그래서 제가 야, 이거를 상상을 좀 해보자. 왜? 현실을 상상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하늘에 뭐예요? 데려가서 앉혀. 나는 하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때 제가 위로를 받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전 이런 성경절을 잘 알아요. 왜? 이 말씀이 있어서 나한테 뭐예요? 위로가 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이거는 일시적인 현실에 불과해.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세월이 지나면 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든 변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을 현실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 성령은 언제 오게? 성령이 와서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 언제? 내가 너무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이 잡신놈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암 퍼지는 거 상상할 시간이 있거든. 이거 하세요, 이거. 나는 하늘에 이미 앉아있다. 내가 도착한 곳은 하늘 시온산이다. 내가 뭐더 이상 부러울 거 있느냐? 걱정할 거 있나? 그래서 내가 이게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늘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지.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게 아닙니다. 그런 힘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그 고뇌의 시간, 힘든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차서 그렇게 되면 마음의 근심, 아픈 거, 상처 이런 게 그냥 치유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대박 났어. 대박 났어.
병은 병이고 병 말고 뭐예요? 영생을 얻었어. 하늘 시온산에 도달했어. 천국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꾸 내가 그 힘들어 죽겠는 잡신놈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 현실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 지구상의 현실은 언젠가는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일생을 여러분 일생 뒤돌아보세요. 다 지나가고 그때는 안 지나갈 것 같았어. 그렇죠?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지고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고 그게 오늘의 우리 지구상의 세상 현실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현상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현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팽개치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구나. 나는 절대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이 생명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 드릴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